이제 그야말로 대선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동안 각 후보 캠프에 깊숙한 뒷얘기를 돌려줬던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도 지금부터는 더욱더 흥미진진해질 겁니다. 오늘도 여당의 서주민 반장부터 시작하죠. 네, 오늘 준비한 건 호남 민심이 움직인다입니다. 이 어제 보도해드린 저희 여론조사를 보면요. 예. 이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한 주 전에 비해서 이 8%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다시 이 한 자릿수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처음으로 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갑자기 저렇게 뚝 떨어진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네, 여야 정치권의 분석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니까 이 선거리 다가오면 호남에서 여권 결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란 해석이 있고요. 예. 특히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이 그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한번 보시죠. 예. 윤 후보 발언이 공개된 게 지난 9일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한다면서 이 사과를 요구한 게 바로 다음 날인 10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10일을 전후해서 이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지지율 흐름이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에서는요, 그 막상 호남 현장을 가보면 예상보다 좀 분위기가 좋다 이러면서 목표 투표율을 25%까지 높였던데. 네. 이런 흐름이라면 좀 만만치 않겠어요? 네, 실제로 호남에서 이 20대를 중심으로 야권 지지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은 여권 인사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또 그 후보가 그 후보라는 식의 민심이 상당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 예, 하지만 윤 후보 발언 이후에 문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다라는 이 위기감이 생기고 있다는 게 민주당 호남 의원들의 전언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 뒤에 윤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까지 했는데 그래도 역시 대통령의 분노가 먹혀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 셈입니다. 이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장관급 68명 가운데 호남권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호남을 좀 배려한 측면이 있었던 게 좀 사실인 셈인데 이 때문에 대통령 주변의 적폐를 수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호남인들도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정치라는 게 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계속 있다면 그 반대쪽에서도 뭉치자는 움직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권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저희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원한다라는 응답자 가운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비율이 이렇게 한 주 전보다 10%포인트가 넘게 올랐습니다. 예. 윤 후보의 적폐 청산 발언과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한 평가도 팽팽하게 좀 엇갈렸고요. 호남 민심이 결집하면 수도권의 호남 출향 인사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그런 점이 부각되다 보면 영남표가 또 야당 쪽으로 결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조금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어느 쪽에 득이 된 건지는 끝까지 가봐야 알겠군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야당 김정우 반장이 가지고 온 설명서는 뭡니까? 네, 그 단일화 시간은 강자편으로 가져왔습니다. 대선 막판에 야권 단일화 문제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긴 했는데 좀처럼 진전이 없어요. 어떤 속사정들이 있는 겁니까? 네, 그 단일화 자체가 고차 방정식의 수싸움이라서 계속 변수가 더해질 텐데 일단 안철수 후보 측은 16일 그러니까 내일로 시한을 제시하긴 했습니다. 그 단일화는 측근들 입장보다는 후보 본인 결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좀 예단은 어렵겠지만 주변에선 뭔가 좀 내일 당장 결론을 내긴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이라는 방식을 딱 못 박아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성사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 대체 안 후보의 속내는 뭘까요? 그 안 후보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인사들의 평가가 대부분 좀 비슷합니다. 이걸 좀 요약을 해보면 이런 식인데 첫 번째로는 무슨 뭐 총리든 장관이든 뭐 공천이든 지분 요구는 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박원순 시장 때나 또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그냥 포기하고 손들어주는 것도 안 한다. 그래서 여론조사처럼 이렇게 숫자로 결론이 나야 확실히 돕겠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고민과 결정을 측근과 논의 없이 혼자 하고 있다. 대략 이렇습니다. 때문에 윤 후보가 만약 여론조사 없이 단일화를 성사시키려면 적어도 이에 준하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 반장이 가져온 제목이 시간은 강자편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일단 이제 후보 등록이 이제 끝났으니까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8일 그 직전인 27일을 1차 시한으로 놓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12일이 남았죠. 20일에는 이제 선거 벽보가 부착이 되고요. 그리고 21일에는 1차 법정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판세가 굳어지기 시작하고 23일부터는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윤 후보 지지율이 특히 중요한데요. 이재명 후보에게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만약 역전을 허용해서 2등이 되면 2등과 3등의 단일화는 그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안 후보의 요구대로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거나 적어도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시간은 결국 강자 편이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런데 윤 후보가 그동안 봐오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자신만의 승부수를 던졌잖아요. 이번에 통 크게 이 뭐 여론조사를 전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뭐 그런 얘기가 없진 않습니다만 그 리스크가 워낙 크고 당내 반대 의견도 강하기 때문에 좀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대신 이런 식의 돌파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확실한 신뢰를 보여주면서 퇴로를 열어줄 경우에 또 다른 방향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든지 단일화가 일단 던져졌으니까 성사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저는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 이것도 수용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한번 보죠. 예, 두 반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